장관님 혹시 영국 국방부 가보셨습니까?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? 영국 국방부는 못 가봤습니다. 아,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. 영국, 저는 저 총리관저는 가봤는데 찾아보니까 바로 앞이 길 건너편 200m 떨어진 곳이 국방부더라고요.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NSC가 청와대에 있는 거하고 국방부 청사에 있고 장관님이 직원글에 있는 경우 25분보다 1, 2분 걸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또 국민들은 아니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하고 장관이 같이 있으면 어떡하느냐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영국 쪽에 한 200m 정도 길 건너편 바로 있습니다. 떨어져 있고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은 다 1km 이내에 있더라고요. 제가 목록을 아까 어디 적어놨는데 보니까 뭐 러시아, 프랑스, 캐나다, 이태리 전부 1km 이내에 다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 붙어 있다고 땅 큰 나라는 좀 늘릴 수 있겠지만 붙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그다음에 그 아까 서브 이전에 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여당 의원님 주셨는데요. 그 서브가 여러 개 청와대 NSC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. 사실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지금 행안부에서 서브를 통합관리하고 있거든요. 대전과 광주에 정부통합전산센터가 있습니다. 이름은 지금 국가정보관리원으로 바뀌었는데 청와대에 있는 시스템도 거기에 시스템이 서버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대전과 광주에 있는 국가정보관리원에서 연결을 해줘서 쓰는 겁니다. 그래서 국방부 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거기를 망만 연결하면 되는 것이지 서버를 다 떼서 뭐 돈이 들고 시간이 걸리고 안정화가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장관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니 제가 위기센터 네. 시스템을 좀 더 확인해 보고 예 그래 네, 하시죠. 뭐 지금 예, 뭐 당장 답변드리기 어렵고 확인해 보십시오. 예. 저 전산과장 정보과장도 나와 있으니까요. 그 다음에 아까 이 496억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예타 500억을 면하기 위해서 인수해서 딱 4억을 깎아서 496억을 맞춘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거 제가 문서 들고 있습니다만 이거 인수에서 작성한 문서가 아니고 행안부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낸 문서가 496억이고요.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것은 건설사업이나 정보화 사업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. 게다가 300억 이상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은 지금 뭐 건설 사업도 아니고 정보화 사업만 하는 거 아니고 이사하는 사업에 드는 돈이고 인수위가 만든 것도 아니고 행안부가 만들어서 제출한 문건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거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저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. 뭐 여쭤볼 것도 아닙니다.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하겠습니다. 청와대 대통령 시대 끝내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.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서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고 늘 소통하고 함께 하겠습니다. 2012년 문재인 대통령님 그 기자회견 내용이고요. 그다음에 2017년에 또 이제 나오셔서 이제 당선되셨는데 그때도 또 비슷한 말씀하셨죠. 적폐 청산의 시작은 국민과 함께하는 청와대입니다. 국민 대통령 시대에 대통령이 있을 곳은 구중궁궐이 아니라 광화문 청사입니다. 대통령 집무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겠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께서 두 번이나 공약하셨던 사항을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 지금 실행하고 계신 것이고 광화문을 가지하는 것은 여섯 명의 대통령이 전부 광화문 검토했는데 안 된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검토를 하다가 똑같은 광화문 지역에 사는 분들에 대한 불편, 재밍이라 해서 통화가 막아지는 거, 광화문 광장에 시위하지 못하는 거, 등등등 그 주변에 또 많은 건물 이런 여러 가지 불편들을 감안할 때 국방부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용산으로 결정한 것입니다. 이게 여섯 명의 대통령이 못한 거를 일단 청와대 들어가서 한 1, 2년 있다가 그다음 옮기라 하는 걸 옮기지 말자고 하는 뜻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그 많은 대통령들이 6분이나 되는 대통령이 들어갔다가 결국은 못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그 전철을 밟으라고 하는 건 좀 너무 과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.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용산으로 이전해서 정말 소통하는 대통령, 국민들과는 물론이고 참모들과도 소통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,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철폐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수고하셨고요. 시간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.